아니, 이런 일도 있구나. 자. 그래. 용건이 뭐지? 의장직을 내려놓을까 합니다. 어. 경영일선에서도 빠지겠습니다.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. 조건? 산타마리아를 저에게 매각해 주십시오. KM을 포기한 대가로 널 속인 산타마리아 팀을 달라. 나쁘지 않은 조건일 텐데요. 그건 내가 네 병을 몰랐을 때 얘기지. 넌 어차피 정상적으로 수행할 몸 상태가 아니지 않니? 제가 그동안 이 몸으로 KM금융의 돈을 벌어다 줬지 않았습니까? 네 병이 세상에 알려지면 어떨까? 그래도 네가 지금처럼 버틸 수 있을까? 부탁드립니다. 산타마리아는 내일 볼드그룹에 매각된다. 오, 홍박사하고는 정리 끝냈어. 이제 너만 스스로 정리하면 돼. 민규야, 그 의장직은 자진사퇴가 낫지 않겠니? 아니, 너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? KM을 포기하는 대가로 산타마리아 팀을 달라. 네 뒤통수 친 그 인간들을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니까. 가치? 그래, 무슨 가치? 너 깜쪽같이 속이는 그 사기 스킬, 그 가치? 아니, 나한테는 어렸을 때 그 일 하나로 지금까지 사람 피를 말리면서 그 사기꾼들은 전 재산을 걸고 지키겠다. 아니, 너 진짜 미친 거 아니야? 나 제정신이야. 너도 알다시피 나 새만화는 확실해. 잘 들어, 유철아. 그 사람들은 날 위해서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내줬어. 너나 네 아버지는 결코 이해할 수 없겠지만.